대통령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권이 드렸으니까. 하여튼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그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고검장님들께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나 이런 내용도 좀 건의를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표 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 부분도 뭐 더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표를 왜 지금 내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도 많은데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결단 문제여서 그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봐주시죠. 제가 입장문을 낸 게 있으니 그 내용이 제 마음의 전부입니다. 법안 못 막으시면 다시 사표 내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